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소망수양관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의 역할을 마치고 본래 기능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안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한 복구 공사도 거쳤습니다. 1993년 개관하여 2014년 대대적 리모델링을 한 바 있는 소망수양관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쉼터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종교시설 최초로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로 서울시에 제공됐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4천여 코로나 환자들의 치료를 도운 끝에 다시 성도들의 건강한 휴식과 충전을 위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4,500만 원을 포함해 5,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내 외부를 복구하고 단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소망수양관이 코로나19로 많은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의 시설로 쓰임받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망수양관의 원래의 모습으로 교육자분과 성도님들의 건강한 쉼과 충전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거듭된 방역과 함께 시설을 재단장하였습니다. 전체 숙소를 도배와 도색, 시설 세척과 세척 작업, 예배실과 세미나 시설과 야외 편의시설의 보안과 점검을 우리 수양관 직원들 모두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재개편되는 소망수양관에 많은 교역자분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소망수양관 재개관 감사 예배에는 부교역자, 시무장로, 수양관 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윤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당회 서기 박은주 장로가 재개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하늘과 맞닿은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대면 예배와 모든 모임의 중단, 기부, 수양관 제공 등의 어려운 결단을 따라주고 수고한 당 회원, 직원,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재개관한 소망수양관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쓰일 뿐 아니라 찾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존재로 변화되는 훈련의 장소, 수련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재직회 부회장 이영묘 장로가 진행한 2부 축하 감사 순서에서는 보고 영상 시청과 재개관 복구 공사 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황희청 관장의 안내에 따라 새로 꾸민 시설들을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친교실에서 저녁 식사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새 단장한 소망수양관을 찾는 모든 이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 전할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